광수 씨가 네. 저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지금도 사실은 좀 담아두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안 읽어 일본이 형이 형님 형 정도는 그냥 이긴다 그러던데요? 네. 라고 광수 씨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좀 사실에 기반한 겁니까? 아니면 아 이거 사실에 기반한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저 안일권 씨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네. 진짜로 만약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광수 씨의 지금 계략에 휘말린 거라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일권 씨.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얘기 했다 그러면 네. 한번 스파링 합시다. 저 개그계 트럼프입니다. 없는 네. 말 안 합니다. 어 진짜죠. 네. 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야죠. 네. 오늘 모인 이유. 네. 예. 아니 내가 요즘 사실은 네. 기분이 좀 언짢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유튜브에 요즘 유행이 네. 연예인 싸움썰이에요. 네. 내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 내가 그거는 이제 누가 봐도 아니야. 나는 본단 말이에요. 3등 아. 아니면 막 2등으로 계속 올라가. 내 얘기가 어디 하나 나오겠구나. 네. 하나도 안 나오는 네. 거예요.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왜 그렇다고 봐요 형은 근데 내가 너무 좀 유해 보여서 그런가 유해 보여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누가 봐도 이제 선수를 사왔다 이런 느낌 프로레슬링 같은 아니 그러니까 맥그리거 합입처럼 대단한 네.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기를 하니까 아니 지금 프로 전적이 10전인 선수라니 그렇게 치면은 네. 형 로드FC 경기 뛰었죠 네. 그 다음에 그 김보성 형님 로드FC 뛰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동준 아저씨 한번 또 경기 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1, 2, 3등을 다 해야 돼요. 원래는 경기를 실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사람들이 봐도 네. 아 이거는 근데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저는요 이왕표 선생님이랑 잠깐만요. 밥색 경기를 아, 잠깐만 알았어 그러니까 봤잖아요. 알았는데 그걸 봐도 인정을 잠깐만, 안 하는 거지 그거. 잠깐만. 근데 뒤차기라도 저는 안, 이제 KG에 올라가 본 사람으로서. 예. KG에 올라가는 준비를 해서 네. 실제로 KG에 올라가는 정도의 강도의 훈련을 해본 사람과 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틀림없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네.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네. 부르는데 인기 있는 노래도 있고 인기 없는 노래가 있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정해주는 가수가 있고 네. 인정 안 해주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어떻게 해요 형님. 근데 네. 그 형들은 네. 뭐 싸우는 걸 한 번도 안 보여줬고 네. 나는 전국민이 부른 앞에 싸웠는데 근데 전국민이 그걸 이제 맹수랑 야수랑 싸워야 되는데 네. 어디 뭐 토끼라든지 걔가 동승 가젤이랑 싸우니까 일본 도깨비야 뭐 일본 도깨비예요 형님 뭐 난리였어요 아니 한국을 참 사랑하는 친구를 뭐 사랑해 그런 순수한 친구를 데려와서 악당 만들어 놓고 이건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예, 예. 좋습니다 인정하고 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아무래도 개그와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래도 좀 전문가 아닙니까? 보고 터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원조죠. 네. 네. 거기서도 뭐, 한 3일 전에 이상준 씨인가? 네네. 올렸는데. 네. 내 이름 또 나오더라고, 거기서. 어. 아, 참. 어? 아, 내 이름 또 나온다고, 자꾸. 뭐, 연예인 싸움만 하면 제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네. 두꺼비가. 네. 그 적을 만나면 이렇게 볼을 부풀리듯이 예. 안에 한 뻥 터지잖아요. 예. 그렇게 부풀어져 있어. 아, 예. 그 싸움계의 두꺼비다. 예. 저는 이렇게 봐요. 투투. 예. 아니 아무튼 뭐 그거는 도제치고 네. 사람들이 어차피 인정 안 하니까. 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예. 아무래도 이 싸움에 대해서 정말 좀 객관적으로 예. 파고들어서 분석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원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하나 우리는 좀 마이크로하게 합시다. 뭐. 두루뭉술하게 누구 1등이에요 뭐예요 아니고 네. 누구 대 누구 네. 딱 누가 이긴다 네. 아니 딱 결론을 내자고요 네. 우리 누굽니까 첫 번째 누구 대 누구 그러면 뭐 일권이 형이 싸움설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아, 안일권 대 윤영빈 자 근데 저는 예. 여기 짚고 넘어갈게요 예. 전에 예. 광수 씨가 예. 저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예. 저는 지금도 사실은 좀 담아두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안일권 일권이 형이 형균이 형 정도는 그냥 이긴다 그러던데요? 예. 라고 광수 씨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이거 좀 사실에 기반한 겁니까? 아니면은 좀. 아, 이거 사실에 기반한 겁니다. 오,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예. 이 자식이 이거 아주 가만두면 안 되겠네. 진실을 얘기했는데 이 자식이 그러면 내가 뭔 얘기를 하라고. 아니, 얘기, 그거 다 지어냈다요. 아니. 그대로 얘기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예. 광수랑 이제 형빈이 형 이제 샌드백 치는 거를 네. 이제 인스타그램에. 그래, 맞아. 그 영상을 봤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 자기도 복싱 하는데. 예. 폼이 영 어설프다. 네. 저거는 솔직히 아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복싱 룰로 하면 그러면 그 형이 복싱을 했으니까 복싱 룰로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아이씨. 나 욕 나올 뻔했네. 아 죄송합니다. 네. 욕 나올 뻔했네 지금. 아 형은 그러면 일건이 형 이길 수 있어. 복싱 룰로 하면. 나는 복싱 룰로 해도 이기고 MMA 룰로 하면 안일건이 형 저한테 죽습니다. 아. 예. 감히 제가 얘기 드리지만.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럼 형이 뭐 어떻게 이긴다는? 자. 예. 그러니까 실력으로 보자고요. 네. 실력으로 보면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그냥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네. 그 체육관에 오는 일반 회원 중에 오래 다녀서 네. 좀 잘하는 네. 정도 회원 정도의 네. 수준이 돼요. 네. 안일권 씨도 저 그 회원 저잖아요. 네. 그 회원이랑 거의 비슷한 기간을 다녔어. 그리고 거의 비슷한 겉멋이 들었어. 네. 근데 너무 못하는. 자 그러면 그런 정도예요. 안일권 씨는 그러면 만약에 네. 그 권투룰로만 솔직히 하면은 아니 복싱룰로 해도 난 안일권 무조건 할게. 그럼 형도 이긴다. 예. 네. 오케이. 알았어. 왜냐? 자, 그럼 이제 이걸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자고. 네. 우리 그냥 감독. 아 형이 봤을 때는 어때요? 저는 복싱룰로 하면 나는 일권이 형이 이긴다. 스파링을 그냥 이렇게 하면 예. 그 안일권 씨가 이길 것 같고. 스파링을 하면 진짜 좀 세게 한다. 예. 그럼 형 씨가 이길 것 같아. 아 이깁니다. 왜냐하면 형 씨가 진짜 세게 하면 네. 이겨요. 네. 안일권 씨가 일단 스탠스 자체가요. 네. 겉멋이 너무 들어서 네. 이렇게 서서 이걸 해. 네, 네. 근데 마시마에는처럼 안일권 씨도 네. 잘해요. 아, 잘해. 네. 스텝이나 스파링을 일단 많이. 그렇죠. 네.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형민 씨는 진짜 꼽는 게 달라. 근데 겉멋이 너무 들었어. 예, 이렇게 해서 누가 하나 만약에 말이야. 스파링 하면 누가 하나 매장당. 이걸 하나 맞는다. 이걸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하는 애들은 사실 깨기가 너무 좋아. 네. 그 밀고 들어가면 되고 제가 보니까 안일권 씨가 네. 그렇다고 스텝이 좋지는 않아. 스텝이 좋은 게 그러니까 겉멋 스텝은 하지 막 이런 거 나시마에다 하는 거 있죠. 네. 이런 걸 해. 네. 얘는 네.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박빙도 아니고 쉽게 내가 잡을 수 있다. 아이 그럼요. 근데 몰라 복싱으로 하다가 네. 나도 모르게 니킥 같은 거 하나 들어갈지는 몰라.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해야죠. 메이웨더 맥그리거처럼. 근데 일권이 형도 뭐 태권도인가 이런 거에서 뭐 네. 고교 촬영 보면 다리 찢고 발차기 자기도. 에이 그거랑은 또 다르죠. 아 그래요? 네. 일권이 형도 뭐 자기도 이제 그러니까 씨름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네, 네. 그 체급에서도 좀 단단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또 사이즈는 어떻게 네. 아, 사이즈는 약간 작죠. 내가 호랑이라고 치면 형이 이제 네. 뭐 퓨마 정도 되고 참 네. 마지막 일건이 형이 이제 뭐 몽구스 뭐 이런 아, 야수긴 야수예요. 야수긴 족제비 야수. 좀 작죠. 족제비 아 뭐 족제비 이런 과 아 형 치타 하자. 치타 치타 치타, 아, 치타. 몸무게가 치타급 조금 이제 낮은 급이고 네. 아 나중에 형빈 씨가 몇 킬로 몇 킬로 제가 지금 85kg 85kg 네. 아 안일권 씨가 70kg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70? 예. 네. 70 밑에? 근데 만약에 뭐 일본이 형이 야 너도 65kg로 빼라. 그럼 빼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70으로 했어요 시합할 때. 형빈 씨는 네. 70m로 못 빼요. 아, 골격 자체가. 그럴래요? 네. 골격 자체가. 내가 95m로 못 빼는 것처럼. 아니 안 먹어도 너도 70m로 못 빼. 아 70m예요? 네.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너는 아무리 빼도. 그치. 내가 막 아무리 아사 직전에 가도 그건 아니지. 아 그래. 그럼 빠지죠. 아, 안 먹으면 빠지지. 아, 그래? 알겠습니다. 네. 먹겠다. 아니 일본이 형도 솔직히 이거 나왔거든요. 네. 형빈이 형이랑 하면 형 이길 수 있으니까. 또 일본이 형 약간 나처럼 이제 폭격기 스타일로 아, 바로 들어온 건 아니고 자기 방어를 한단 말이야. 아니 근데 형빈 씨도 뭐 잘하는데 하면서 이제 약간 이 씩 웃는 게 이제 나는 느꼈죠. 핵펀치입니다. 핵펀치. 아, 네? 근데 거의 아니 어떻게 보세요? 진짜 이게 안일권 씨랑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천천히 하면 네. 한국 씨가 그냥 근데 원래 그래요. 스파링 할 때 네. 원래 좀 계속 그냥 맞고만 있고 네. 거의 방어만 하고 이렇게 있다가 진짜 상대가 좀 세게 한다 하면 한 방씩 이제 알 수 있는데 저도 주짓수 스파링 할 때 이거를 여러 아니 뭐 내가 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잠깐만. 지금 현실 웃음인데? 죄송한데 이거 얼굴에 부어도 돼요? 현우 터졌어. 이거 얼굴에 부어도 돼요? 이거 마시라고 준 거예요? 부으라고 준 거예요? 지금 많이 식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이 식었어요. 그래요? 그럼 뜨겁지가 않아요. 딱 붓기 좋은 지금 각도인데. 아 나 참. 아니 뭐 얘기만 하면 아니
잘하는데 선수가 네. 네. 제가 보고 있으면 네. 더 열심히 잘해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네. 없으면 뭐 설렁설렁하다 당해줄 수도 있는데 네. 보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이제 힘이 더 들어갈 수밖에 네. 없죠. 네. 아무튼 저는 뭐 안일권 씨는 이제 뭐 물주먹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물 물주먹 물 뭐 뜨거운 물 뭐 얼음 찬 물도 아니고 그냥 아, 딱 미지근해한 미지근한 네. 어, 한강물. 아이 저한테는 사실 안 되죠. 이런 얘기를 일곤이 형이랑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일곤 씨랑 안 해봤어요. 일곤 아. 씨가 저를 보면 네. 굉장히 좀 깍듯해요. 어.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어. 얘기를 잘 안 하죠. 어. 네. 이제 전 동생 보듯이 이렇게 어. 저는 친구인데 네. 친구예요. 어. 근데 아이 참.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곤 씨가 그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게 그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내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야.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약간 나 같은 경우에는 네. 야 광수야 네가 그런 얘기 했어. 예 저는 예 했어요. 네. 이렇게 하는데 일곤이 형이 만약에 이거 보면 야 그걸 또 그렇게 해서 가서 얘기하면 어떡하냐 약간 그 소심한 게 좀 네.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아니 거리 싸움에서 나는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자기가 이제 네. 엉성해서 충분히 이제 이렇게 해서 네. 들어갈 수 있다고. 아 얘기... 들어올 수 있다고. 네, 충분히. 네. 못 들어올 텐데. 약간 못... 약간 이제 싸움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안경 제비를 좀 네.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여봐요. 야 눈이 안 나빠요. 안 나쁜데. 안경 제비를. 야 안경을 왜 끼냐면 네. 인상이 안 네. 좋아서. 학교 짱도 그래서... 만약에 안경 저 학교 짱이래 이랬는데 네. 안경 끼면. 안경 낀 상태에서 아... 때리면 뭐 작살 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천만 안경이를 지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네. 저 안일권 씨, 그게 네.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네. 진짜로 만약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광수 씨의 지금 대략에 휘말린 거라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일권 네. 씨.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네. 한번 스파링 합시다. 저 개그계 트럼프입니다. 없는 네. 말 안 합니다. 어 진짜죠. 네. 네. 광수 씨, 일권 씨 만나도 딱 얘기할 수 있죠. 아, 그렇죠. 예. 네. 그니까 한번 붙읍시다, 만나서. 아, 예. 말로만 그러지. 내가 얼마 전에 봤어. 아. 보니까 꼭 보면은 한 번도 한 적도 없는 애들 데려다 놓고, 이거 하고, 아. 지나가 보니까 초등학생 애를 놓고, 아. 너무 창피한 거예요. 무도인으로서. 예. 네.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